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스티브 잡스 홀에서 원더러스트 행사를 개최하고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15 시리즈를 드디어 공개를 했습니다. 아이폰 15의 프리미엄 모델인 아이폰 15 프로에는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AP인 A17 프로 반도체가 탑재됐는데요. 또 바디가 기존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티타늄으로 변경됐고요. 특히나 테두리가 좁아지면서 화면이 더 넓어지는 효과를 냈습니다. 아이폰 15에는 48메가픽셀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사진 촬영 기능이 대폭 향상된 것도 또 다른 특징입니다. 충전 케이블도 바뀌었습니다. 애플 제품에서만 사용됐던 라이트닝 케이블이 아니라 삼성전자 등 다른 전자제품과 공유되는 USB-C 케이블이 적용됐는데요. 애플은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플러스의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애플 측은 다양한 기능 업그레이드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5는 799달러부터 시작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꼭 체크해보시는 게 또 다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내주 한국을 방문할 전망입니다. 오늘인 13일에 북한과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및 물자 지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방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수출 통제를 위한 한미 공조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전쟁에 쓰일 물자를 얻기 위한 러시아의 수출 통제 우회 능력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안정적인 반도체 생태계 수립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도 자신의 방안 의제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국제 관계에 따른 업종의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현대자동차 노사가 어제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어제 울산 공장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건데요.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11만 1,000원 인상 등 역대 최고 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잠정 합의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11만 1,000원 인상, 그리고 성과금 400%에 1,050만 원, 주식 15주, 특별 경력금 250만 원, 그리고 사업 목표 달성 경력금 100% 등이 포함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800명 규모의 기술직 신규 추가 채용 등에서도 이 합의를 했는데요. 이번 잠정 합의안은 오는 18일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 노사는 국내 공장을 중장기 미래사업 핵심 제조기지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 미래 동반 성장을 위한 특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주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꼭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현대차 기아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들이 악재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악재 소화 과정으로 해석을 하는지 잘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카프로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유동성 부족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주채권 은행은 산업은행인데요.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나일론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특히나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충수요의 35%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카프로가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 속에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카프로의 주가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